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 하나하나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5월 FMC 지금 기대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기도 했었죠.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앞선 발언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IMF에서 글로벌 경제 토론회가 오늘 개최가 됩니다. 지금 춘계 회의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IMF 총재와 파월 의장 그리고 ECB 라가르드 총재가 함께 토론회를 펼쳐지게 됩니다. 자, 23일부터 현재 블랙아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파월 의장의 마지막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앞서서 테슬라나 넷플릭스의 실적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도 뭐 AT&T나 유니온 퍼시픽과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관련 업종들의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수출입 동향 지표가 20일까지 집계된 것들이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수출도 참 좋았는데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수입액 자체가 너무 높아져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죠. 보통 4월은 계절적 영향으로 이 원유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원자재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역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 많습니다. 이 관련 해서 지금 지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어지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